근데 나보다 더 친한 것 같아요. 유진이가 왔는데 유진이가 말을 이쁘게 해. 맞아. 같아. 맞아. 엄마 예뻐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누가 일평생 살면서 엄마 예뻐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최고예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뭘 한 번도 못 들어봐. 잘못 시작이야. 또 맞는 거야? 유진이가 항상 엄마 건강 신경 쓰고 갑자기 아니 너 취했을 때 먹고 싶다고 그래. 정말 시도스러운 얘기를 나는 매일 해. 다 때려치라고 검은 치라고. 유진이하고 나하고 나는 톡 좀 봐봐. 엄마 사랑해요. 사랑하는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요리 잘해요. 엄마 최고예요. 엄마 식사 잘하세요. 엄마 바쁘시죠.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예뻐요.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 오히려 내가 유진이를 위해줘야 되는데 근데 나는 유진이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 엄마 눈물 나면 안 돼요. 아, 유진이 항상 우리 나는 우리 말했는데 유진아 아빠랑도 그렇게 해? 메시지 나눠? 저. 아빠랑은 안 하지. 아빠랑은 받아줘야지. 받아줘야. 너 아빠랑 해? 똑같은 맥락이야. 아빠랑 하는 사람은 없어. 아빠가 톡을 안 하시잖아요. 배송 통곡을 해야 돼, 아빠는. 그럼 아빠도 카톡 좀 하세요. 아빠도 카톡 좀 하세요. 아빠는 혼자야, 혼자. 야, 아빠는 카톡을 하자. 마이웨이야. 아빠 톡 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 비밀을 다 알게 된다는 거야. 아무도 안 봐요. 절대 안 된대. 예나야, 아빠는 통을 안 해. 그래, 누가 긴 장문에 뭘 보내면 꼭 나를 통해서 보내. 안 가가지고. 핸드폰도 아빠가 제일 개그맨 중에서 제일 늦게 샀어. 그래서 그냥 급한 일 있으면 이봉원 전화를 통해서. 저 이봉원의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아유, 아빠 무슨 비밀이 많길래. 비밀, 무슨 비밀이니? 숨기고 싶은 게 많으신 거죠?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게 많은 많아.